기회가 왔을 때 골로 확실하게 이어갈 필요가 있는 수원 삼성인데요. 네. 그리고 오늘 만약에 광저우 에버그란드와 가와사키의 경기가 이제 광저우 쪽으로 결판이 난다면 네. 뭐 수원으로서도 가와사키전이 좀 쉬울 수도 있는데요. 자, 이용래 넘겨줬습니다. 빠르게 옵니다. 자, 반대쪽 바다를 거기서 슛! 골! 들어갔어요. 2대0 앞서는 수원 삼성입니다. 추가골이 나왔습니다. 아, 고승범 선수가 결국 행공 안으로 잘 넘어갔거든요. 자, 전환이 됐을 때 약간 선수들끼리 또 겹칠 뻔도 했는데 따라오는 선수들이 또 잘 피해줬네요. 네, 그리고 고승범 선수가 자신감 있게 잘 네. 때렸습니다. 자, 이용래 선수가 넘겨주고 이걸 원터치로 슈팅. 아, 멋지게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상황에서 고승범 선수가 약간 네. 주저하거나 뭐 망설였다면 동시에 또 오늘처럼 조나탄 선수 이렇게 확실하게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으면 수비가 버텨주는 네. 수원은 생각보다 쉽게 갑니다. 자, 김민우 쪽으로 잘 뺐습니다. 김민우가 갑니다. 김민우의 왼발 크로스 올라갑니다. 반대쪽. 자, 먼저. 자, 또 고승범. 왔어요. 고승범 이번에는 한 번에 때리지 않았습니다. 왼발을 슬쩍 올려줍니다. 왼발 기동! 아, 막았어요. 아, 막기동의 결정적인 헤딩 슛. 아, 골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아쉽네요. 아, 고승범 선수가 올려두기도 잘 올려줬고요. 네. 확실히 고승범은 오늘 경기 통해서 자신감이 붙었는데요. 네, 왼발 크로스, 그 다음에 아 이것도 힘도 제대로 실었는데 네, 골키퍼 선방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후반에 계속 뽑아낼 수 있을 때 수원이 결정력을 확실히 챙겨가고 있습니다. 네, 자, 김민우가 다 중앙 쪽으로 넘겼습니다. 잡아놓고 박기동. 마음 같아서는 최선방에 어쨌든 이 박기동 선수가 많이 뛰어주고 있는데 그쪽에서 공격 포인트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한데요. 다시 밀어졌습니다. 다시 빠져나오면서 자 뒤에서 오, 밀렸는데 이건 아닌가요? 다시 한번 슛! 야! 골! 멀티골입니다. 고승범! 고승범의 골까지 두 골 두 만화 5대 도움이 되겠는데요. 네. 볼까요? 여기서 넘어졌는데 그대로 진행됐고 뭐 기다리지 않고 그대로 이제 결정을 지어버리는 고승범의 오른발 슛. 네, 그러니까 고승범 선수도 자신감이 있습니다. 저렇게 네. 좀 편안하고 침착하게 이제 마음 먹고 때리게 되면 네. 지금도 먼저 고승범 주고 김종우. 자, 중앙초로 일단 좋습니다. 좁혀들면서 왼발로 왼발 슛. 야, 플라마우스가 살았습니다. 돌려서 왔어요. 앞서기 시작한 마무리 줬습니다. 여기서 이제 슈팅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끝까지 따라가서 반대쪽 넘겨주고 완벽한 찬스 골문을 가볍게 여는 염기훈 선수의 헤딩골이었습니다. 주고 오른쪽 장우익이 많이 올라왔네요. 자, 장우익, 장우익 오른쪽에서 올라갔죠. 열렸어요, 열렸어요. 자, 슛! 살짝 비나갑니다. 고승범. 아, 고승범의 왼발 슈팅. 장우익 선수가 반대쪽으로 길게 넣어졌고요. 오른쪽 윙백이 올린 크로스를 왼쪽 윙백이 왼발 발리로 연결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아, 고승범의 왼발 슛. 고승범 선수는 청주 대성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경희대학교 출신입니다. 지난 시즌에 수원에 입단했는데 2015년도 KBS에서 이제 중계방송을 해드렸습니다만 중계연맹전에서 대학축구 중계연맹전에서 득점왕을 경희대 재학 중에 이룬 바 있습니다. 이 상암으로 가서 슈퍼매치 원정기를 또 치르게 되고 그리고 부산과 FA컵 강원과의 홈경기를 치릅니다. 남은 한 경기 한 경기가 매우 이제 절박하고 소중한 스플릿 라운드가 돌입했습니다. 뒤쪽 정말 깊숙하게 들어 쌍쪽 오른발 가운데 침투 잡아내는 김영대. 빠르게 빠져들어갔던 고승범이었습니다. 이종성 고승범 안쪽이 비어있던 산토스 이번에 시곤이 몸을 날리면서 막아냈습니다. 지금도 공간을 잘 빠져들어갔던 고승범이었고요. 컨트롤까지 상당히 좋았단 말입니다. 네. 지금은 오히려 김윤재 선수와 배슬기 수비와 미드필드에서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 두 선수가 지금 광스트레스에서는 빠졌기 때문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김민우입니다. 공을 살려냈습니다. 권한규의 수비를 떨어뜨려 놨습니다. 왼쪽에서 조나탄 박스 안쪽으로 감아줍니다. 슈팅! 왼쪽에서 센터가 밀어넣습니다. 스코어 2대0 고승범.
고승범 선수가 어느새 지금 네, 이어서 고승범 선수까지 골맛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쉽게 크로스를 허용을 했어요. 염기훈 선수의 또 그림 같은 어시스트네요. 제가 볼 때는 뭐 슈팅이었던 것 같은데. 네. 흘러나가서 염기훈 준비하고 있고요. 또 비폴트였습니다. 운전해서 헤딩으로 걷어냅니다. 흐르는 볼. 그러니까 시작돼서 떠오르는 미사일과 같은 슈팅이었습니다. 와, 와, 기둥을 살짝 벗어납니다. 아, 종이 한 장이었어요. 네.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예. 와, 바운드가 되는 걸 노리면서 아 본인도 정말 아쉬워하죠. 그렇죠. 1대1，这是最后的进攻机会了。 哦哟， 又打在了球门的门楣上。 这就是对方的年轻小将高成范。 이명재 페인트 동작 이후에 계속 들어갑니다. 고승범 막아냈습니다. 이번에는 수원의 역습. 지금까지는 괜찮고요. 네. 그렇지만 언제 이제 물이 고이기 시작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스 근처 접어들었고요. 잡았습니다. 이창근. 고승범이 또 한 번 회심의 슈팅을 날렸습니다. 측면으로 재빨리 나수비 하나 제쳐놓고 들어옵니다. 왼쪽 네, 파울 아니죠? 고승범 베스코 흘러넘 돌. 네, 센터워스. 저는 조나탄 선수가 좀 활발하게 또 결정의 찬스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움직임을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네. 조항도 양동현 선수가 조금 더 분발을 해야 됩니다. 아, 저 돌아섰습니다. 측면으로 네, 길게 네, 떨어진 볼 헤딩볼로 네, 앞에서 그 측면에서 밀고 갑니다. 유동빈인데 네. 아, 들어가지 못합니다. 미샤기 걷어내고 빠르죠. 마지막 몰아붙이고 있는 상주 조나탄 장호익에게 장호익 살짝 내줍니다. 박스 안쪽 넘어졌지만 경기는 그대로 진행. 조익! 네. 역금물이었습니다. 아, 마지막까지 집중력 한번 발휘했던.